왜 보자고 한 거요? 사과드릴 일이 있습니다. 아버님 일, 제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.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라고 한 거요? 박 선생한테만큼은 좋은 감정으로 남고 싶었고, 그리고 부탁드릴 일도 있습니다. 됐시다. 거기 부탁 들어줄 여유 같은 거 없으니까. 오수연 선생 말입니다. 수연이 진심으로 박 선생 좋아합니다. 그럼 당신은 가짜로 좋아한 거요? 시덥지 않은 소리 그만하고 돌팔이 더는 아프게 하지 마시오. 안 그럼 몇 배로 더 당신 아프게 할 테니까. 후회할 짓 하지 말라는 거요. 숨기는 게 있으면 늦기 전에 말하고, 잘못한 게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용서를 구하라는 거요. 내가 하려는 일, 수연이한테 말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. 그럼 안 하면 되겠네. 이미 시작됐습니다.